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윤정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고 블록을 제공을 받아서 AWS로부터 저희는 빌더로서 어떤 가치 있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저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온 윤상호이고요. 그리고 그 나사에서 진행 중인 빌딩 다미지 맵,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진 곳을 찾아내는 곳, 찾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레이더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건물이 무너졌는지 빨리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난 지역이 얼만큼인지 그 빨리 그 지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의 그 프린시펄 인베스티게이터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결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 작업한 결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인력들은 나사 JPL과 칼텍과 그리고 최근에 협력을 시작한 싱가포르의 지구관측소 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름은 ARIA이고요. ARIA는 Advanced Rapid Imaging and Analysis의 약자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그 JPL과 그 칼텍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윤주원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 JPL에서 화성에 보낸 그 로버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ARIA 시스템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관련된 레이더 데이터를 찾아내고, 레이더 데이터나 GPS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자동으로 찾아낸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자동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자연재해 대응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만들어서 그 대응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공위성은 그 레이더 인공위성은 SAR라고 하는데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하는데 고해상도의 레이더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위성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이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로 지표면이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표면에 이 쓰나미로 인해서 생긴 그 건물의 데미지와 그리고 홍수의 범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는 기관은 다양한 전 세계의 다양한 그 스페이스 에이전시들과 그리고 대응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2015년 4월 한 달 동안 평균을 낸 그 구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나사의 아쿠아 세틀라이트에 장착된 모디스라는 센서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구는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지표면이 물로 되어 있지만 대기 중에도 이 시간 동안 약 70%가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광학 위성을 사용하신다면 구름이 없는 날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광학 위성을 사용한다면 역시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반의 시간 동안은, 깜깜한 동안은 광학 센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더는 액티브 센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영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더 영상에는 구름이 없어요. 모두 그러니까 지표면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밤에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인공위성을 사용한 것이 자연재해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데 가장 적확한 적절한 센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광학 위성이 그렇다고 해서 덜 유용하다는 것은 아니고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이더는 레이더 인공위성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레이더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플롯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그 공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스페이스 에이전시들이 사용하는 시빌리언 세틀라이트 레이더 세틀라이트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시작된 이 SA 데이터 SA 인공위성의 상황이 현재는 점점 더 많은 SA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려지면서 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11개, 12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여진 하얀 그래프는 Y축은 지금 latency,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얼만큼 기다려야지 처음 그 레이더 인공위성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가 하는 그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인공위성을 다 고려했을 때 자연재해 발생 후에 통계적으로 약 10시간 후에는 첫 번째 레이더 인공위성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반드시 그 인공위성이 데이터를 얻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10시간 정도 지나면 첫 번째 인공위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레이더는 구름도 투과하고 밤에도 볼 수 있고 좋은데 레이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광학 센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이더가 보는 모습을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진 정도나 아니면 홍수가 난 정도나 아니면 산불이 난 정도나 그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번역, 트랜슬레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를 사용해서 우수한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유용한 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홍수 지도를 만드는 작업의 메커니즘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이더 영상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는 액티브 센서인데 쉽게 말하면 인공위성이 전자레인지를 달고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구를 무지 비싼 전자레인지를 달고 지구를 돌고 있는데 그때 그 안테나에서 트랜스미한 그 시그널이 지구 표면에서 여러 방향으로 스캐터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다시 인공위성으로 돌아와서 그 안테나가 그 돌아온 그 시그널의 에너지를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을 프로세싱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구 표면이 홍수로 인해서 그 거친 표면이 매끈한 물로 바뀌게 되면 그때 레이더 영상은 레이더 시그널은 물에서 마치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인공위성에서 반대쪽으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의 에너지가 인공위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까맣게 보이게 되겠죠. 조금 이따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
항상 이런 시나리오라면 홍수 지도를 만드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 레이더 시그널이 물에서 반사된 혹은 나무에서 반사된 것이 다시 2차적으로 나무나 혹은 물에서 다시 반사돼서 인공위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바운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그 물 표면 물 수면 위로 건물이나 나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밝기가 반드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밝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광학 영상은 그 노스 캐롤라이나의 럼버턴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 허리케인 매튜가 지나간 후로 이렇게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는 농경지 같은 곳이고 여기도 이렇게 물에 다 잠겼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물 표면을 비춘 곳은 이 레이더 영상을 봤을 때 이것은 그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스의 센티널1이라는 SAR 세틀라이트 영상이고요. 이 레이더 영상을 봤을 때 보시면 물 표면인 곳은 아주 까맣게 나와 있죠. 그래서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홍수 지도는 만드는 게 꽤 쉬운 편입니다. 이런 이 오픈 워터 바디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요구하는 더 중요한 지역은 어버 에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법은 이 어버 에리어,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홍수 맵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방법을 개발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오픈 워런 까맣지만 이 어버 에리어는 이게 이제 줌인한 버전인데. 까만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진 부분도 있고 어두워진 부분도 있고 무지하게 복잡하게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업이 그 홍수가 났을 때의 영상과 홍수가 나기 전의 영상을 비교하는 것인데 그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수 지역을 매핑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두 장면이 아니라 이제까지 얻어진 아주 많은 씬, 아주 많은 씬, 한 30장, 50장, 70장 이렇게 여러 개의 씬을 가지고 그동안 보여온 그 픽셀의 그 히스토리컬 패턴을 보고 이게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화가 지금 보여지는 변화가 significant한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했더니 정확도가 약 143%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최근에 일어난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그 라오스에 댐이 붕괴돼서 그 캄보디아에 홍수가 났었죠.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댐이 한 이 정도 지역에 있는데 이 댐의 붕괴로 인해서 그 저수지에 물이 줄어든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그 지도가 여기에 있는데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댐 붕괴로 인해서 새로이 홍수가 난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만들어져서 그 Sentinel Asia라는 그 아시아 지역의 대응 기관에 보내졌고요. 그리고 더 최근의 이벤트는 지난달이죠. 지난달 13일, 15일 정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그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홍수에 대응해서 모잠비크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 홍수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폴리건은 그 레이더 데이터의 그 바운더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3개 각기 다른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8일에 얻어진 그 핀란드에서 쏘아올린 아이사이 X2라는 인공위성인데요. 아이사이는 그 핀란드에서 생겨난 회사이고, 그리고 작은 그러니까 small set, 한 우리 배낭 사이즈 정도의 인공위성을 여러 개를 띄워서 그들 목표는 지구를 약 3시간마다 관측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 X밴드를 사용한 그 파장이 한 33cm 정도인 X밴드를 사용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해상도 약 3m 정도 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홍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00km 정도니까 이 홍수가 난 지역이 아주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뒤에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센티널1 인공위성이 자료를 얻었고, 그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만든 홍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역시 하루 뒤에 같은 미션 센티널1은 두 개의 인공위성을 돌리고 있는데, 같은 미션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만든 지도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일본의 에일로스2 위성을 가지고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각기 약간씩 다른 파장을 갖고 있는데, 3cm이고 6cm이고 24cm의 파장인데,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 밝기가 변하는 정도와, 그리고 지표면에 투과 되는 정도, 그리고 나무를 투과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 하지만 홍수 맵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개의 사 인공위성의 데이터가 모두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홍수 지역의 그 범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정도의 피크였고, 23일 정도 되니까 물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홍수 지도를 만드는 예를 보여드렸고요. 레이더 영상을 이용해서는 홍수 지도뿐만 아니라 그 밝기뿐만 아니라 그 레이더의 위상, 페이스를 사용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건물이 붕괴된 그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그 적용한 부분은 그 이 파세데나, 캘리포니아의 파세데나 지역인데, 파세데나 지역의 특정 건물들이 그 건물 빌딩 데몰리션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파괴시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적용하기 전에 알고리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빌딩 데몰리션 사이트에 먼저 적용을 해봤고, 보시는 것처럼 before, after 영상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파괴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진 등에 의해서 건물이 없어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이렇게 빨간 픽셀이 나오는 곳이 건물이 그러니까 ground target이 change 된 것을 디텍트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란 부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지역, 비교적 큰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워킹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타의 다른 지역도 시그널이 잡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정말인가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다른 그 빨간 픽셀들도 빌딩이 체인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가정집, 단독주택인데 뒷마당에 그 방을 좀 넓히는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방을 넓히는 리모델링 작업이 그 일본의 인공위성으로 잡혔습니다. 방을 넓힌 작업은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 한 4m, 7m 정도인데, 이 30m 정도 되는 픽셀로 확연하게 디텍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한 알고리즘을 처음 적용한 그
자연재해가 그 2011년 2월 22일에 발생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입니다. 규모는 6.3 정도였는데요. 그 지진의 진앙이 그 진원이 무척 얕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주 컸고, 그리고 그 주변의 지질이 그 액상화 현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곳이어서 또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후로 3일 후에 얻어진 일본의 그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이 damage map을 만들어야 돼. damage proxy map, DPM이라고 부릅니다. proxy라고 사용한 이유는 그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에서 관측한 것이 아니라 원격 탐사 데이터를 얻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damage proxy map, DPM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M을 만들어 놓은 결과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다른 어떤 independent observation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동안 지진 후 4개월, 정확히 4개월이 지나고서 뉴질랜드 정부가 그 damage zone map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3,400명 정도의 그 geotechnical engineer를 고용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 맵을 만들어 놓은 결과, 4개월 후에 만든 이 그 집 표면 상에서의 observation을 결과와 레이더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결과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록색이죠. 그런데 4개월이 더 지난 후에 그 뉴질랜드 정부가 이 데미지 맵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빌딩 데미지만 본 것이 아니라 랜드 데미지까지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한 결과 레이더 영상에서 계산한 결과랑 더 비슷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3일 후에 얻어진 데이터로 신속하게 이 DPM을 만들면 8개월 후에 만들어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BDR, Building Damage Ratio와 레이더 영상에서 얻어진 픽셀 밸류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BDR은 건물이 파괴됐을 때 그 건물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원래 건물 전체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BDR은 0이면 건물이 하나도 파괴 안 되는 것이고 1이면은 전부 파괴돼서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인데 BDR이 이런 구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찾아내서 그 지역과 겹치는 레이더 영상의 그 DPM 픽셀 밸류를 플롯을 해봤더니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완벽한 경우에는 파란 막대가 왼쪽에만 있고 빨간 막대는 오른쪽에만 있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모든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으니까 파란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래도 파란 거는 왼쪽에 있고 빨간 쪽은 오른쪽에 있어서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랜 데미지를 살펴보니까 랜 데미지에 이번에는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랜 데미지가 지표면, 그러니까 지표면 상에서 관측되는 랜 데미지를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 DPM 픽셀 밸류를 히스토그램을 플러스를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레이더 영상에서 DPM을 만들었을 때 그 DPM 픽셀 밸류만 가지고도 데미지냐 노 데미지냐 뿐만 아니라 어떤 레벨의 데미지냐도 도출해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다른 레벨의 데미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약 세 개의 different level 데미지를 differentiate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입니다. 그 후에 더 다른 이벤트의 예를 보여드리면 그 4월 25일 2015년 4월에 난 네팔 지진의 영향으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일본과 그 이태리에서 운영하는 그 레이더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고 데미지 맵을 만들어서 DPM을 만들어서 그 대응 기관에 신속하게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데미지 맵은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역시 그 저널에도 퍼블리시가 됐고요. 저희가 만든 영상은 배포된 이후로 한 달 내에 3,000건 이상의 유니크 IP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재해가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작년 9월에 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팔루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7.5 정도였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이 코스트라인 통에 따라서 그 쓰나미 데미지가 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랜슬라이드가 일어나서 많은 가옥이 파손이 됐습니다. 여기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보면 원래 있던 다리가 이렇게 붕괴되었고 이 호텔이 이렇게 붕괴된 곳이 DPM으로 잡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 라인이 그 인공위성 영상의 바운더리인데 그 랜슬라이드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 곳에 그 산사태 하단부가 DPM이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아낸 것 중에 하나는 그 DPM의 패턴을 보면서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야기한 그 건물의 붕괴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 그 랜드 데미지와 빌딩 데미지의 패턴을 보면은 어떤 경계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결과 20세기 초기에 1900년대 초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 식민지를 만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쌀 농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수로가 여기에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오른쪽은 그 높은 지역이고 왼쪽은 낮은 지역인데 수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 데미지가 일어난 지역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의 존재로 인해서 수로 하단부에 수로보다 낮은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는 지역은 그 지하수 물을 계속 데여서 그 벼가 항상 물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반이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반이 세츄레이션이 된 곳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액상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액상화 때문에 여기에 보신 것처럼 랜슬라이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서쪽인데 서쪽에도 역시 수로 아래로 액상화로 인한 지진이 일어났고 여러 개의 다른 액상화로 인한 그 랜슬라이드 산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카타스트로픽한 랜슬라이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수로 하부에서 그 일어나는 이 변위가 지표면 변위가 작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m에서 크게는 15m 이상이 되는 이 지표면의 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지진은 그 이 단층대를 따라서 일어난 지진이고 이 단층대는 남쪽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진에
더 지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이 수로의 위치에 따라서 그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현재 그 Nature Geoscience에서 리뷰 중이지만 그 대응 기관에 신속하게 공유를 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대응 기관에서 그 이재민들을 어디에 수용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그 response 대응 캠프를 만들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죠. 근데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도 큰 산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산불이 있었지만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에 대응해서 그 레이더 영상을 이용해서 산불이 일어난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산불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 이 산 사면에서 그 파라다이스라는 지역에 그 이 산 속에 있는 마을이 산불로 인해서 많이 전소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 파이어, 캘 파이어에서는 그 그라운드 옵서베이션을 통해서 이 훌륭한 GIS 레이어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은 그 이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각각의 그 집의 아이콘이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no damage, affected, minor, major, destroyed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색깔의 빨간 집들이 많이 더 전소된다는 의미고요. 이 각각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역시 그 이 GIS 레이어에서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집에 얼만큼 불에 탔는지까지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ffected의 예를 보시면 이렇고 minor와 major, destroyed의 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얻어진 그 집 표면상에서의 그 observation은 저희가 레이더 영상을 캘리브레이트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GIS 레이어가 그 자세하긴 하지만 시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캘리브레이트를 제대로 하려면 레이더 영상의 캘리브레이트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 정보를 레이더 영상이 얻어진 시점을 찾아내서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의 시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레이더 영상에 얻어지는 그 시점에 이 사이트에 가서 신속하게 그 스크린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닝을 하면서 스크린 캡처를 하고 그때 사용한 스크린 캡처의 결과로 캘리브레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빨간 부분은 역시 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때 까맣다고 해서 까만 집이라고 해서 그때 불이 안 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정보를 그러니까 lower bound로 사용했습니다. 그 빨간 것은 불에 탄 것이지만 까만 것은 불에 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앞서 보신 것은 그 노던 캘리포니아이고 비슷한 시점에 서던 캘리포니아에 Woolsey Fire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리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뭐 할리우드 스타들도 집을 많이 잃었고 근데 불이 이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퍼진 속도가 그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1초에 100m씩 퍼지는 속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크게 확장된 불이었고요. 그래서 이 DPM은 그 11월 10일에 얻어진 영상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비교를 해보면 약 4시간 반 후에 얻어진 이 플래닛에서 운영하는 그 인공위성에서 얻어진 그 옵티컬 영상
4밴드를 이용해서 만든 이 퍼스트 컬러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 부분은 그 식생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에 타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불이 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광학 영상은 이 연기 때문에 잘 볼 수 없겠지만 레이더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그 데미지 맵과 그 홍수 맵은 연구와 그 퍼블리케이션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기관에 보내졌고 대응기관에서는 다음 같은 인용구들을 저희에게 보내줬는데요. FEMA에도 많이 저희 지도가 많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of the 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 under USAID도 사용됐고 그리고 GEAR Team, Geotechnical Extreme Event Reconnaissance Team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도 저희 지도가 이용했었다고 이탈리안 프라임 미니스터를 만났을 때 그때 그런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지도를 종합을 해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Japan Space Agency에서 운영하는 ALOS2에서 약 49개 정도의 미디어 exposure와 미디어 릴리스가 있었고요. European Space Agency에서 운영하는 Sentinel-1에서 얻어진 그 대응 결과물은 약 56개 정도의 미디어 릴리스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그 NASA 프론트페이지나 JPL 웹페이지 혹은 다른 뭐 라디오도 있고 Voice of America도 있고 Economist도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서는 약 49개의 미디어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의 결과가 DPM-1에 근거한 것입니다. DPM-1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의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DPM-2, DPM-3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DPM-1과 DPM-2의 퀄리티가 스페셜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하얀 부분으로 표시된 것은 ground observation based 한 그 산불이 난 지역의 경계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이 입혀진 픽셀들은 그 산불이 일어난 지역을 나타내는 레이더 영상에서 얻어진 DPM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홋카이도 작년에 일어난 홋카이도 지진에 적용한 결과 보시면 DPM-1은 여기에 까만색, 이번엔 까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산사태,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DPM-1을 보시면 여기 건물이 있던 지역은 잘 표시를 하지만 산사태 전체 지역은 잘 디텍트를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DPM-3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DPM-3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맵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눈으로도 확실히 비교가 되지만 정량적으로 비교하자면 DPM-1은 약 6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DPM-3는 약 93%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PM-3로 가야 하는 것이 숙명인데 그런데 그 이제 또 다른 지역을 보자면 이거는 항공 사진이고 DPM-1은 여기 보신 것처럼 많은 산사태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DPM-1에서는 많은 분을 놓치고 있고 DPM-3를 보시면 거의 다 잡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PM-1과 3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DPM-2, 3를 사용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DPM-1은 1시간 후에만 나오지만 DPM-3는 26일이 걸립니다. 26시간이 아니라 26일입니다. 그래서 26일을 걸리는 이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아리아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해서 더 많은 수의 그 노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problem size가 processing time을 더 이상은 dictate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끝나면 26일이 아니라 1시간으로 다시 단축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병목 부분은 그 다운로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다운로드가 항상 일어나야 되는데 다운로딩하는 것은 bandwidth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40시간 정도의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싱가포르 지구 관측소와 아마존과 그리고 나사와 그리고 JAXA Japanese Space Agency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되도록이면 데이터를 이미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더 이상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 노력과에 더해서 저희는 최근에 그 싱가포르 지구 관측소의 아리아 시스템을 클론을 하는데 성공했고 역시 AWS에서 돌아가는 아리아 시스템이고 이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차에 따른 그 더 빠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레이더 영상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재난에 대응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더 빨리 그 제한된 재원을 적확하게 디스트리뷰트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